네? 빨리 파. 늦게 왔다고? 네, 다 팔렸어요. 아, 여기 있는 게 다 팔린 거예요 지금? 네. 저기만 다 팔리면 끝나요. 저기만 끝나면 끝난다고요? 네. 꽤 많은데. 오전 10시. 마치 일상이라는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10여 명의 직원이 눈에 띕니다. 한번 시작된 손님들 행렬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데요. 정말 이렇게나 손님이 많다고요? 알고 보니 가게 안은 이미 만석.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걸까요? 마지막이에요. 기다리던 손님들 마음 애태우게 할 오늘의 마지막 족발이 등장했습니다. 그 시간은 겨우 오후 5시 30분. 하루 준비하는 족발만 최소 300조. 동나지 않을 것 같던 족발은 벌써 완판이 코앞인데요. 신기하지 않냐고. 뭐가요? 족발이 순식간에 그 많은 족발이 눈 깜짝할 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. 10년 동안 보셨는데도 놀라운 거죠. 10년 지켜본 직원도 믿을 수 없다는 진풍경. 김장을 해가지고 모사 지내려고 손님 와서 시댁에 가져가려고. 각양각색의 이유로 줄을 서는 사람들. 사랑하는 가족과 아끼는 지인들에게 이 따뜻한 온기를 그대로 전해주기 위해서랍니다. 족발 한 접시 가운데 놓고 식구들 모여 앉아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면 즐거움이 배로 풍성해진다는데 그보다 더 따뜻한 한 끼가 있을까요? 덕분에 오랜 시간 한자리에서 명맥을 유지하며 시장의 터줏대감으로 우뚝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요? 어머니, 네? 여기 시장에서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, 그러면? 저요? 응. 20년 됐죠, 20년? 20년? 네. 20년 한결같은 투지마무가 맛으로 아들이 아버지가 될 때까지 대를 이어 찾아오는 시장 맛집이 되었다는 이거. 여기서 먹으니까 더 따뜻하고 맛있어요. 따뜻해서? 네, 따뜻해서 맛있어요. 저 따라다녀가지고 족발을 좋아합니다. 잘 먹어요. 아버님이 가르치신 거예요? 아, 그럼요. 족발은 무조건 언족이죠. 왜 언족이어야 돼요? 따뜻하고 더 고소하죠. 더 고소하죠. 네. 따뜻한 맛으로 세대를 이어오며 세월의 이야기를 담은 온기 품은 시장 족발.